예, 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녹화는 시큐리티. 아, 네 번째 녹화는 방송입니다. 예. 예. 빨리 시작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추석 맞이 스프링 시큐리티 이제 슬라이드를 발표했었는데요. 예. 여기 계신 이분께서 예, 요즘 방송 예, 코딩 방송을 자꾸 이제 선군 아니시지만 이제 부흥시키시려는 예, 이분께서서 이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시큐리티 방송을 녹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 예, 평소에 많은 이제 방송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 요청하시니 예, 따라야죠.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다섯 가지 정도를 해가지고 시큐리티 정보를 이제 시큐리티를 이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가지고 인메모리 JDBC 커스터마이징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리멤버미랑 이제 그밖에 시큐리티 잠시만요. 예, 예 그밖에 시큐리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GitHub 주소는 여기입니다. 예. 지금 이 방송은 이제 저 슬라이드에 나온 거를 한번 직접 해보는 형태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이게 STS 화면이고요. File New Spring Starter Project로 Spring Boot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Next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Core에서 Security 눌러주시고 JPA, DBA MySQL, 그 다음에 웹에서 웹 선택해주고 Finish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하나 설명드릴 것은 제일 처음 저는 예전에 이클립스를 썼었는데 예 STS라는 게 있어요. 가지고 예, 이클립스가 많이 익숙하시지 않는 아닌가 뭐냐 스프링 개발에 익숙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클립스 STS라는 게 있는데 STS는 이제 그러니까 그 이클립스 기반에서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최적화 시켜가지고 나온 프로그램이겠죠. 예,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저는 이제 이 스프링 부트에서 JSP 파일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프링 부트 예, JSP 관련 라이브러리를 불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웹만 사용할 것이고 나머지 뭐 저 위에 것들은 사용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이것들 주석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스프링 부트를 띄워가지고 웹페이지를 한번 띄워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를 띄워봐서 부트가 잘 동작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패키지랑 컨트롤러 자바 클래스 만들어 줬는데 new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여기 패키지도 있고 클래스도 있고 그러겠죠. 예, 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러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매핑 해주셔서 최상위 경로로 이상한 거 붙었네요. 예, 인덱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덱스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컴퓨터가 말 안 듣습니다. 예. 예. 저의 이제 춤추는 손가락을 컴퓨터가 따라올 수가 없네요, 가끔. 예. 예. 이클립스를 너무 과도하게 약간 그걸 하다 보니까, 예. 이런 현상이고요. 처음 키면 이래요. 예, 처음 키면 이러고. 웹앱에서 이제 웹인프 이제 여기서 뷰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인덱스 JSP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인덱스입니다. 예, 인덱스 페이지가 뜨겠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에서 spring.view.prefix를 웹인프 뷰스로 만들어 주시고 spring.view.suffix를 .jsp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은, 자, 홈 컨트롤에서 최상위 경로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인덱스로 리턴 해주는데요. 이 인덱스를 여기서 설정된 웹인풋 뷰스 인덱스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jsp로 해가지고, 웹 기준으로 이제 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잠시만요. 아, 제가 저거 동영상 녹화 프로그램이랑 지금 단축키가 지금 엉켜가지고, 아, 단축키를 못쓰네요. 지금 저쪽은 예, 시작이 됐고요. 자, 로컬호스트에서 하면은 인덱스입니다. 뜨죠? 예. 자, 인덱스가 떴어요. 이제 여기서 에이씨 들어와 왜 안 나와. 잠시만요. 예. 자, 이제 스프링 부트가 잘 동작하는구나 보셨으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인메모리로 스프링 시큐리티를 바로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예.
요놈, 요놈, 예. 요놈을 이제 주석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자, 활성화 시켜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데모.security를 패키지, 아, 데모 좀, 데모 좀 config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예. security config 만들어주시고. configuration. 여기서 extend에서 web security config adapter. 자. 여기 보시면은 저는 최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참조를 했어요. 가지고 이제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정하고서 인메모리부터 해봐야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찾아보면은 어디였냐, 예, 그냥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찾아봐서 했어요. 잠시만요. 인메모리 컨피그레이션 여기 디폴트 제스고, 어디였냐, 저 위에 있는데, 예, 어센티케이션 여기 있죠. 인메모리. 예, 가지고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설정 여기 있죠. 예, 요거 참 여기서부터 그냥 읽고 나가시면 돼요. 예, 여기는 근데 약간 이네블 웹 시큐리티가 붙어있고, 부트에서는 그냥 이렇게 돼 있길래 그냥 최대한 부트를 따라서 했습니다. 예, 그냥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아이씨, 지금 이게 저걸 키니까 잘안 붙네. 어쨌든, 예, 요거를 이제 복사를 고대를 해서 여기서 이제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됐죠? 예, 여기서 이제 위드 유저를 어드민 넣어주고, 패스워드 1234 넣어주고서 한번 이 상태로 바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걸 어드민으로 바꿀게요. 예, 요거를 이제 단축키가 지금 안 되니까 컨트롤 F10 풀려가지고, 예, 실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켜보면은 바로 로그인 창이 뜨죠? 지금 시큐리티가 적용이 된 거예요. 예, 로그인 됐죠. 아, 이제 시큐리티가 적용이 되는구나.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드민으로 들어갈 때는 어드민 1234를 쳐서 로그인이 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보시면은, 예,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있어요. 딱 보면은, 아, 여기 있네. 그러면은, 인증 요청 있구나. 해가지고, 예, 요놈을 이렇게 해서, 아이씨, 잠시만요. 이걸 이렇게 안 붙지. 예. 좋고. 자, 이제 인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요걸 넣어주고, 요거, 빼주고, 예. 요걸 좀 빼주고, 요걸 좀 해주고, 요걸 좀 해주고, 요걸 좀 해주고, 예.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퍼밋 올, 퍼, 엔트 매쳐스. 퍼밋이 아니라, 예. 엔트 매쳐스 퍼밋, 뭐야. 엔트 헤드 롤, 엔트 매쳐스. 에이씨. 이게 왜안 돼? 되잖아. 되는데 왜안 돼, 씨. 왜 자동 환승이 안 떴지? 아, 예. 지금 동영상 프로그램 녹화를 하면서 하니까 약간 삐그덕거리긴 하는데, 아, 저기 시큐리티가 안 붙어서 그런가? 예, 어쨌든, 자, 이렇게 한번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지고 인증 같은 거, 예, 권한 설정을 하는데, 예, 여기서 이제 어드민을 접속할 때는 요 어드민 권한 있게 하고, 여기로 접속할 때는 뭐든지 허용을 시켜준 거죠. 그다음에 폼 로그인을 자동으로 띄우게 해준 겁니다. 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예. 저게 왜 지금 자꾸 안 붙지? 자,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게 아닌데. 지금 다시 시작하는 단축키가 동영상 프로그램 때문에 막혔어요. 지금, 예. 해주고, 그냥 하면 그냥 나오죠. 자, 어드민 했으면은, 어드민 이제, 짠. 아, 어드민 페이지 안 만들었네요. 예. 자,
자, 이제 어드민 페이지를 이용한 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네, 만들어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뷰스에서 어드민이다 됐죠? 예. 이러면은 원래 J레벨을 안 붙였으니까 그냥 바로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자 여기까지 됐다고 하죠. 그냥 자 원래 이제 지금 여기서는 스프링 부트 방식으로 한 거고요. 그냥 일반 스프링을 쓰실 때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필터 체인이라는 딜리게이팅 프록시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또 예제 소스가 많이 있을 거예요. 웹 XML 그런 거 그 설정한 부분 보시면은 이제 아마 제일 처음 해가지고 설정해준 게 있었는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드민 가이드 설정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됐다고 하고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인 페이지를 썼었는데 만약에 실제 서비스를 한다고 했을 때는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어 주잖아요. 가지고 로그인 로그아웃 페이지를 좀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페이지부터 만들어 줄까요? 페이지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고 자 만들어 주고 컨트롤러에다가 이제 붙여넣어줘야겠죠. 퀘스트 V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 주시고요. 예. 로그인 페이지를 이제 여기서 내용을 불러야 되는데 자 레퍼런스에 보면은 레퍼런스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또 이제 레퍼런스 번역을 또 하고 많이 한 게 있어가지고 보면은 레퍼런스가 되게 상당히 잘 나온 편이에요. 이게 주고 자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4 5 6 자 C URL 태그가 있는데 저것도 prefix C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죠? 다음에 이제 시큐리티 컨피그에다가 좀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해주고 permit all 예,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넣었고 여기서도 넣었어요. 확인 끝. 자 이제 실행을 하면은 로그인 페이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 좀, 직접 만들어준 로그인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드민을 갔을 때, 로그인 페이지. 예, 뜨죠? 예. 어드민입니다. 자,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 페이지 만드는 것도 끝났습니다. 짠짠짠 넘어가고요. 이제 자세한 설명 같은 거는 레퍼런스에 이쪽 보시면은 메뉴 목차 따라가지고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가지고 이제 쿠키를 뭐 지운다던가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딱딱 지워준다던가 이제 로그인 성공했을 때 어느 페이지로 갈 것인가 이제 뭐 그런 거를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으니까 중간에 쉬는 겸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로그인을 하는데 JDBC 기본 데이터베이스 로그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예. 자, 폼.xml 가셔서 가지고요. 요거 디펜던시 있죠? 주석을 해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닌데. 예. 주석 해제해 주고요. JPA 당장 안 쓰는데 일단 그냥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소스를 쓰려면은 저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았어요. 예. 그다음에 요 스프링 데이터 소스 요거를 제가 복붙을 해서 뭐야 이건 중간에 잘렸어요. 예.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BDO Security 자 예, 넣어줬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한 상태예요. 가지고 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레퍼런스에 보시면은 그 탭을 생성하는 쿼리가 있어요. 가지고 거기서 그냥 알아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셨다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란사 권한을 넣었는데 롤 유저로 넣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 부분도 이제 설정을 여기서 이제 해서 유저로 들어가는 애들은 여기서 이제 유저 권한이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와이드 데이터 소스는
이제 인메모리 로그인 안 쓰고 JDBC 어센티케이션 해가지고 데이터 소스로 저걸 받았을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JDBC 로그인이 되겠죠? 예, 다시 한번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예, JDBC 로그인 이제 붙여봤습니다. 자. 자, 이제 어드민. 띄워보는. 아, 아직 제대로 안 붙었어요. 예. 어드민이 이제 떴죠. 어드민입니다. 떴죠. 그래가지고 로그아웃 안 붙였네요. 로그아웃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 전에 원래 예, 슬라이드에 로그아웃을 붙이긴 했는데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지금 방송을 아니 녹화를 이거 지금 네 번째 하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예, 로그아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그아웃 여기 있죠? 예. 슬라이드에 나온 대로 로그아웃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prefix c 예. 로그아웃 넣어줬고 인덱스. 야, 자. 로그아웃 넣어주고 자, 로그아웃 넣었고요. 여기서 이제 어드민을 갔을 때는 어드민 MB? MB가 아니죠. 예. BR 태그로. BR 태그를 해서 이제 유저일 때는 유저 가실 때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예. 시큐리티 컨피그 유저 넣고 유저 페이지도 만들죠. 예. 유저 자, 어드민에서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유저에다 넣어주고 prefix c 예. 넣어줬죠? 예.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JDBC 예, JDBC로 이제 방금 전에 로그인 했죠? 로그아웃 됐고 자, 어디 보자. 자,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드민, 자, 로그인 상태에서 로그아웃 했고, 아라, 한사, 1, 2, 3, 4 해주면은 로그인 해서, 유저에는 접근할 수가, 유저를 아직 컨트롤 안 붙였죠, 제가. 유저 컨트롤을 안 붙였어요. 예. 예, 됐죠. 예. 그래서, 유저 이제, 유저로도 이제 재시작하면은 붙을 겁니다. 예. 자, 다시 한번 데이터를 볼까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드민 패스워드 1번 이렇게 있겠죠. 뭐 이네이블도 된 거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이제 유저네임이 맞춰가지고 이제 롤이 지금 권한이 지금 부여가 된 거죠. 이렇게 테이블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예, 보시면은 자, 접속하셔가지고 유저로 가셔가지고 예, 근데 어드민 계정을 하면은 아마 예, 안 되죠. 예. 어드민은 원래 보통 권한을 두 개를 가지던가 이제 뭐 어드민은 가지고 있고 이제 유저도 가지고 있는 그런 권한인데 지금은 저 유저는 이 아라한사만 접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유저입니다. 떴죠. 자, 어쨌든 자 지금은 이제 유저입니다 했는데 그 만약 원래는 이제 로그인 하면은 그 닉네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뭐 아라한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닉네임을 보여주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렇게 그냥 띡 나와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정보를 조금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스프링 시큐리티의 태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라. 예. 가지고 태그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여기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디펜던시에서 예. 펜던시에서 그룹 아이디를 넣어주고 org.spring.security에서 이제 아티팩트 넣어주시고
spring.security.tag 라이브러리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태그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고요. 자, 어디 보자. 여기 인덱스 페이지에 태그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이제 어디 보자. 시큐리티 인증. 인증이랑 뭐 인가랑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거랑 약간 그게 다른 건데 authentication property principal.username 네, 이런 식으로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에도 이제 저 뭐냐 prefix 예, 넣어 주도록 하고요. 예. 예, 됐죠? 됐습니다. 자,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 말고도 이제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이제 상황태를 다르게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인덱스 페이지에서는 또 그걸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prefix sec 넣어주고 sec 선생님 size access is anonymous login 아 로그아웃 중 이제 여기서 is authenticate authentic 자동 완성 해주는 거 좋지 않아요? 예 좋지 않은데 authenticated 영어에 좀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인텔리제이에서는 저가 자동으로 아마 자동 완성 해줄 거예요. 에러 뜨면 여기서 뜨겠죠. 네, 오타라고. 예. 이게 몇 번째 찍는 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말을 갑자기 많이 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예. 어쨌든 실행을 하고 자 이거는 에러가 안 나야 되는데 예. 로그아웃 중이라고 나와있죠. 예. 아 이건 괜히 아 이거 괜히 넣었네. 로그아웃 버튼도 이제 저 로그인 되었을 때 저 안에 넣어야겠죠. 원래대로 하면은 아란사 예 이제 아란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좀 더 사적인 정보를 넣을 수 있는 메시지가 뜨게 된 거죠. 잠시만요. 예 로그아웃 하고 자 로그아웃 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까지 했을까요? 태그 라이브러리 했고 이제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나는 저거 JDBC 안 쓰고 JPA나 뭐 MyBatis 쓰는데 그리고 유저 테이블도 따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제대로 설정을 해야겠죠. 좀 더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여긴 한 페이지고 했던 페이지고요. 예. 이제 엔티티를 만들어서 여기는 JPA 기준을 해가지고 엔티티를 만들어서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아. 데모점 아 도메인 조금 지치네요. 어제 사실은 이거를 11시부터 계속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동영상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고 이제 안 하던 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 자꾸 이제 막 삑사리가 나가지고 유저네임 아 유저 아이디로 할게요. 그냥 변수명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유저 아이디로 하고 자 어디 보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그 다음에 롤 필스닉 예 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어드민의 경우 뭐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롤도 가질 수 있고 어드민도 가질 수 있고 유저도 가지고 있어야겠고 뭐 DB에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 스트링 값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용 값도 아니고 그냥 스트링으로 해 줘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하고요. 실제로 사용하실 때는 뭐 이제 1대 다 이제 뭐 그런 거 매핑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자, 하지만 이 책 여기서는 지금 여기 기준이 그거죠. 기준이 뭐 그거냐
그 스프링 시큐리티가 지금 설명하는 게 목적이니까 하고요. 예, JP 설정 간단히 해주고, 예, 도면, 여기서 이제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파리, 이거, 그니까, JPA, 혹시라도 다른 언어에 익숙하신 분이 보실 분들을 생각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JPA는, 리포지토리, 오아링 기술이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테이블을 생성해주고, 쿼리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예, 그런 기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JPA 리파지토리, 예. JPA 리파지토리 해가서 어카운트 해주고,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demo.security 예, 시큐리티에 관한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유저 details 이제 이걸 상속을 하는데 어떤 걸 상속하냐면은 유저 스프링 시큐리티에 예, 여자 요놈 예, 스프링 시큐리티에 유저를 상속해주도록 할게요. 자, finish.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뭐냐 그 백기선님이 아무거나 방송 편에서 스프링 시큐리티 편에서 잘 나와 있어 있어요. 예, 아이 이놈이 아니라 슈퍼에서 account.get 유저 아이디고 get 패스워드고 그 다음에 authorities account 이거 부분은 예, 오, 좋아. 예. 와씨, 아까 전에 했을 때는 잘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잘 나오네요. 예,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도 이제, 예, 유저 디테일스. 예, 이거를 이제, 이걸 받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복붙 할게요. 자.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뭐 authority를 이렇게 added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은 여기선 짧게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예, 가지고 이거를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유저를 상속한 클래스를 들고 있어야 들고서 요거 가지고 로그인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로그인 이걸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만들어줘야 될 클래스가 user details service impl 이거는 이제 유저 디테일스 디테일스 서비스 요걸 구현해 주게 되는데 자, 이 로드 유저 바이 네임이라는 거를 이제 요걸 오버라이드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이제 유저 그 유저를 찾아 가지고 이제 이걸 반납을 해서 이거 가지고 로그인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좀 이제 간단하니까 이 부분도 그냥 복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 어카운트 리포지토리 오토와이드 어카운트 리포지토리 어카운트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보통은 이제 자 보시면요 자동으로 생성된 거는 find 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값 하나만 찾거든요. 이렇게 find 1을 해가지고 자동 생성된 쿼리가 이제 그 주키가 롱 값인데 이걸 찾는데 여기서는 그 유저 아이디를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이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메소드 예 끝 이렇게 해주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아유 편하네요. 예 만들어주고 유저 디테일스 인플 아 제가 이거 변수명을 잘못 적었네요. 유저 디테일스 인플 예 아 뭐야 됐습니다. 예 예 예, 됐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저 디테일스가 이 인터페이스인데 요거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 예 가지고 요거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이제 반납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서 여기 뭐 이제 가지고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유저를 상속하고 있는데 이 유저 클래스는 유저 디테일스를 구현하고 있어가지고 이 유저 디테일스를 이제 구현체로 쓸 수가 있는 건데 좀 약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되어진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백기선님이 아무거나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된거 같고요.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이제 JDBC 안 하고 오토 애드레스로 유저 디테일스 유저 아 저기서 자꾸 오토 나네요. 유저 디테일 서비스. 예. 이걸로 이제 아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 디테일스 서비스. 야 이게 씨. 예, 해가지고 유저 디테일 서비스를 저걸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아, 자꾸 유저 디테일 서비스. 예. 자꾸 오타가 나네요. 아. 자, 된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걸 시작하면은 이게 엔티티가 자동으로 탭을 생성해 줄 거예요. 이제 클래스랑 탭을 매핑이 되면서 자동으로 엔티티를 생성해 줄 거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탭이 없죠? 자, 비디오 시큐리티로 되어 있는데, 일단 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니? 유저 디테일스 인풀 유저 디테일스 서비스. 잠시만요. 잠시 일시정지하고 오겠습니다. 예, 다시 예. 잠시 에러를 해결하고 왔고요. 예. 그냥 다시 좀 복붙을 해 줬습니다. 예. 별로 뭐좀 최적화 좀 시켜 주고 예. 해 줬는데 어쨌든 별로 바뀐 부분이 없죠. 예. 다시 실행을 해 줘 가지고 자, 여기 비디오 시큐리티를 보시면은, 자, 어카운트가 생겼죠? 예. 그리고, 자, 이제 데이터를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패스워드, 아이디 1, 닉, 관리자 한사, 패스워드 1234, 아니다. 1234호, 롤, 어드민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유저 아이디를 어드민 넣어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서 닉은 아라한사. 그다음에 패스워드 1345. 롤 유저 아라한사. 예, 됐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넣어주고요. 자, 됐죠? 이제 로그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란사 12345 됐죠? 예, 요걸로 이제 로그인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기분이 좋네요. 자, 네, 여기서 설명은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닉네임도 넣어볼게요. 이제 유저 권한에 들고 있을 유저 권한에 꼭 저거 프린시펄 예 발음 조심해야겠네요. 예, 저거 유저네임만 있는 게 아니라 닉네임도 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주고 여기서 만약에 this.닉은 account.get닉을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서 principal.닉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면은 어드민을 접근했을 때 이제 닉네임이 좀 쓰겠죠? 자, 본격적으로 지치는 방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일주일 동안 다음 스테이지. 아, 회원가입, 예. 회원가입 어떻게 할까요? 예. 잠시만요. 회원가입은, 하고, 예. 로그아웃 중이고, 일단 이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란사, 12345.
뭐야. 제그 뭐냐 다시 실행하면서 날라갔어요. 날라갔어. 그쵸, 날라갔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날라가지 않 이거 매번 데이터를 실행할 때 때마다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자빈 넣어주시고 이니셜라이징 빈. 아, 이거였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인서트. 예. 픽스처 유저스. 이거는 토비 스프링이라는 그 토비님께서 발그 영상 이제 잠깐 해주신 게 있는데 CRI 뭐 그런 게 있어요. 가지고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은 이제 이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그냥 예 범식 복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이 예, 어드민 1234, 롤 어드민 붙었겠죠? 예. 아무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시작이 되면서 실행이 되는 거죠. 예. 매번 실행이 돼가지고, 요거를, 예. 1234 하자, 1234. 넣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 일단,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로그인 대창 띄우고, 아란사 1234. 예, 로그인 중 떴죠. 유저 가보면은, 아란사님 안녕하세요. 떴죠. 자, 여기서 이제, 자, 회원가입 어떻게 할까요? 회원가입. 회원가입에는 회원가입 페이지 만들어주고 레지스트레이션 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자, 회원가입 레지스트레이션 폼 예, 만들어주고 그냥 귀찮으니까 이름 다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고 언가입 폼이네요. 예, 폼 포스트 폼 메소드가 포스트로 메소드 포스트로 해주시고 메소드 포스트로 해주시고 예 액션 그냥 붙여주시죠. 액션 레지스터 붙여주시고 자 인풋 타입. 자 잠시만요. 이거 일일이 쓰는 거 제가 복붙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예. 잠시 쉬다 왔습니다. 예. 그 회원가입 폼을 이제 만들어줬고요. 예. 포스트 방식으로 레지스터를 날려가지고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 롤 이제 이런 거다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CSRF 토큰도 넣어주고 이제. 요거를 받는 컨트롤러 부분을 만들어야겠죠? 예. 어디 보자. 컨트롤러 부분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 부분도 그냥 복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 무슨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그 뭐냐. 자, 잠시만요. 자. 요 구글에서 이제 그냥 검색해보면 나와요. 가지고 로그인 그 회원가입을 했을 때 보통은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로그인이 된 상태로 이제 페이지가 이동이 처음부터 딱 되게 돼 있잖아요. 가지고 그냥 how to manually set 뭐 이제 하면은 자동 완성이 돼가지고 로그인이 돼서 나오는데 이걸 좀 살펴봤는데 여기서는 있던 거는 이제 뭐 이제 어센티케이트 해가지고 인증 과정을 거치는 거였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인증 과정 거칠 거 없이 바로 로그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제 로그인 할수 있게 그 시큐리티 토큰에다가 아니 시큐리티 이제 어센티케이션을 그러니까
그 로컬 스레드에다가 이거를 저장을 한다고 뭐 그렇게 있었는데, 어센티케이션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줘가지고 바로 이제 셋을 해주 셋 바로 이제 셋을 해주도록 하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가지고 요거는 이제 회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그냥 세이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단계죠. 이거는 예. 뭐 이랬던 것입니다. 예. 어쨌든 예. 자, 됐고요. 회원 가입도 된것 같아요. 그럼 인덱스에서 회원 가입 폼으로 이제 이동을 해줘야겠죠. 인덱스에서 회원 가입 폼. 레지스트 레이션 폼 회원 가입. 예,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끄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런 됐다고 미리 생각을 하고 다음 과정으로 그쳐서 아예 드디어 리멤버비가 왔네요. 예, 드디어 리멤버비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한번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자, 로그아웃 중이고 회원 가입을 해서 새로 만들어 볼게요. 이제 아두난사 저의 또 다른 닉네임 아두난사. 예, 로그인 중이죠. 네, 여기 데이터베이스 보시면은 자, 데이터 어카운트, 에, 새로 고침, 아드란사, 들어와 있죠. 예. 자, 이렇게, 로그인 중인 거예요. 로그인 중. 로그인 페이지에서, 잠시만요.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인덱스로 이동. 자, 인덱스로 이동. 인덱스로 이동해. 자, 근데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근데 이렇게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다른 사이트랑 항상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가지고 아, 로그인도 다 했고 이제 소셜 뭐 이제 내가 만든 클래스에서 로그인도 됐는데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하잖아요. 보통 가지고 리멤버 미 서비스가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구현하고 싶은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레퍼런스 보시면은 리멤버 리미, 예, 리멤버 미 인증이 있어요. 가지고 예, 보통 보시면은 좀 리멤버, 예. 자바 설정까지는 잘안 나와져 있는 것 같네요. 예, 제가 여기서부터는 뭐 뭐냐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데를 보고서 이제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 괜찮아요. 예, 제가 원래 레퍼런스를 보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리멤버미가 있더라. 리멤버미. 예,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멤버미. 예, 자, 시큐리티 콘피그에서 잠시만요. 저도 이제 잠시 그걸 붙여야 되기 때문에 리멤버 미 잠시만요. 자, 이제 리멤버 미를 보시면은 리멤버 미 방식이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다음에 토큰 기반의 이제 쿠키 방식이 있고 이제 영속화하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 요것도 이제 탭을 만들어 줘야겠죠? 원래 자, 탭을부터 만들어 줄까요? 어카운트 여기서 쿼리를 예, 퍼시스턴트 로그인스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 리펙트 예. 됐죠.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이제 여기서 HTTP, remember me. 여기서 이제 키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란사 키라고 넣어줄까요? 제 쿠키를 키 넣어주고 상수로 만들어줄게요.
멤버 키. 아,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아씨. 멤버미. 이 멤버미 키라고 넣어줄게요. 예. 자, 이걸로만 해도 간단한 그거는 끝이 납니다. 예. 간단한 그 뭐냐. 리멤버미 키는 끝이 나고요. 여기서 이제 리멤버미 저 뭐냐. 저걸 넣어줘야겠죠? 저 뭐냐. 저거 체크박스로 넣어줘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요? Remember me 체크박스. 어, 있었는데. 아, 잠시만요. SRC에서, 메인 웹앱에서. 저거가,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멤버 미 키가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리멤버 미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가지고 지금 밸류 트루로 되었죠. 어, 자동 체크된 게 된 것 같은데. 체크드. 예, 체크드로 되는 것 같고 밸류가 트루로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실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자, 해주고, 자, 로그아웃 중이죠. 유저, 멤버 미키, 아란사, 1234, 로그인. 자, 로그인 다 됐어요. 이제 다 끌게요. 그 다음에 끄고, 브라우저 다시 시작해보는 거죠. 그래서, 로컬호스트 8080 하면은, 로그인 중이죠. 예. 아란사님 안녕하세요. 뜨게 되는 거죠. 간단한 리멤버미구요. 이게 지금 리소스 이거 리소시스에서 요거는 어떻게 돼있나. 쿠키. 예, 아란사 쿠키. 아, 이게 저 지난번에 만든 건가? 이거 지난번에 만든 것 같은데. 예, 예,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이게 어디로 저장되지? 어쨌든 그랬던 것 같고요. 예, 이것도 한번 저장해볼까?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로그아웃 중. 아, 제 세션 아이디로 이제 제 세션 아이디로 보니까 하는 것 같네요. 예, 저 방식은 이제 제 세션 아이디로 붙이는 것 같고요. 지금 로그아웃 중 된 거죠. 지금 보시면은 아까 로그인 중이었는데. 예,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면은. 안사님 안녕하세요. 가지고 제 세션 아이디가 바뀌었죠. 지금 다시 가보면은 로스트 8080 가보면은 예, 로그인 중. 자, 쿠키. 자, 보실까요? 예, 어쨌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자, 이제 토큰 방식이랑 예, 저거에선 인텔리제이에서 했었었는데. 토큰 방식이랑 명속화 방식으로 해볼까요? 예. 잠시만요. Persistent JDBC Token. 아, 제가 그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에는 제가 그 뭐냐 이거 말고 그니까 저거 예, 아 여기 있네요. 있어. 예, 이 방 이렇게 하면은 토큰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예, 한번 보실까요? 자, 시큐리티에서 자 빈 폴링 토큰 베이스드 리멤버 미 서비스 해주신 다음에 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토큰 베이스드 리멤버 미 서비스. 저는 그냥 이름 길게 써주는 거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그냥 나중에 보더라도 그냥 긴 게 낫지. 그냥 개인적인 취향인데 예. 저는 그냥 긴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유저 디테일 서비스 토큰 베이스 서비스에서 세트 쿠키 네임을. 아, 근데
저게 이게 지금 기본값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거 굳이 안 해줘도 예 리턴 토큰 베이스드 여기서 이제 좀 더 커스터마이징 할 여지가 있다는 거겠죠. 예 리멤버미 키 해가지고 리멤버미 서비스 하면은 예 요거 여기까지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은 지금 이게 토큰 방식으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겠죠. 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아웃 중이죠. 자 로그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아란사 134 로그인 하면은 아란사 쿠키 생겼죠. 예 이제 이게 토큰 방식이고요. 자 이제 영속화 방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영속화 방식은 어디 보자. 유저 디테일스 아 이게 아니라 시큐리티 컨피그에서 자, 영속화 방식은 자 public persistent token based remember service persistent 여기서 이제 persistent token based persistent 아, 길다. 예. you persistent 여기서 요거 리멤버 키랑 유저 디테일 서비스랑 이제 여기서 JDBC 토큰 리파지토리 적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그 뭐냐 그거 뭐냐 JDBC로 얘가 이제 그 테이블에 넣어야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return JDBC 아 persistent 맞나 해주고 JDBC 토큰 그거 뭐냐 JDBC 토큰 리파지토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JDBC 토큰 리파지토리 인플 아 JDBC 잠시 이 클립스가 멈췄습니다. 예. 이거 넣어주시고 new JDBC 토큰 만들어주시고 JDBC 토큰 set create table on startup 이미 테이블 만들었으니까 이거 false로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뭐 가동될 때 테이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 해주면은 예 근데 false로 해주고 set data source에서 data source 예 데이터 소스 오토와이더를 뺐네. 예 데이터 소스가 있어야겠죠. 오토와이더도 데이터 소스 예 그냥 원래 위에다 놓는 게 맞을 것 같지만 자 요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고 하면은 이제 영속화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요걸 이제 여기다가 세팅을 해주면은 아 어디냐 예 여기에다가 이 세팅을 해주면은 아 이제 영속화 방식으로 좀 더 이제 시큐하게 되겠다 이제 이런 거겠죠. 이제 토큰 방식은 그냥 토큰을 가지고 있는데 토큰이 탈취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버에서도 이제 그 토큰은 뭐 이제 맞춰봐가지고 어렴풋하게 지금 책에서 본 거를 기억해보자면은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하는 걸로 이제 좀 더 안전한 옵션을 제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로그아웃 중이고 이제 다시 로그인 해보면은 아란사 1234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 하면서 쿠키가 또 되고 자 쿠키도 만들어지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보시면은 데이터가 이제 아란사에 가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최근에 사용된 거랑 이제 뭐라고 토큰 발행된 거 이제 이렇게 맞춰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비밀번호 암호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테스트는 생략하고요. 예. 자 프리어솔라이즈 이것도 꽤 쓸만한 것 같았는데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좀 이왕하는 거 그냥 동영상에서는 패스워드까지만 보고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이제 여기다가 넣을까? in public
패스워드 인코더 시큐리티. 아 이게 어디서 맞는 게 좋나? 아 시큐리티 크립토 패스워드 같은 것 같은데. 예. 패스워드 인코더 그래서 return new 그다음에 bcrypt 패스워드 인코더. 예.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 이제 인코더를 설정하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패스워드 인코더를 예. 얘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예. 이렇게 하면 해주면은 이제 로그인 검증할 때 저 인코더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비밀번호를 이것도 와야 돼 가지고 패스워드 인코더를 봤는데 패스워드 인코더 패스워드 인코더를 받아서 얘를 패스워드 인코더 점 인코드 이렇게 썼나? 예. 인코드 된 패스워드를 넣어주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의 로그인 잠시만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넣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 아 단축키를 들면 안 되지. 어 왜 이래. 예, 예, 아, 잠시 또 꺼진 줄 알았어요, 제가. 아, 이거, 다섯 번째 녹화인지, 이게 네 번째인지 녹화인지, 이것도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씩 녹화하고서, 이게 막 프로그램이 꺼지더라고요, 이게.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젯밤부터 고생을 많이 했네, 이거. 예. 자, 로그인 중, 아, 쿠키 남아있나 본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 패스워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은 어카운트 이렇게 되어있죠. 예, 패스워드가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빼먹으면 안되는게 회원가입할 때도 지금 패스워드 들어가죠. 예, 빼먹으면 안돼요. 이거 첫번째 패스워드는 예 만약에 회원가입 예 회원가입 하려고 했는데 이거 빼먹으면 안되니까 이거 한번 해주고 회원가입할 때도 패스워드 이제 아 이게 뭐야 에이씨 에이씨 이게 뭐야 에이씨 여기다 패스워드 도와야겠다. 예, 정신이 없네요. 예. 패스워드 인코더였는데 패스워드 인코더 여기를 넣어서 인코드를 이제 예. 원래 뭐 이제 밸리데이션도 다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시큐리티만 집중을 하고요. 예. 패스워드 암호까지 하고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시간 정도 예. 찍은 것 같네요. 저는 쉬는 시간 좀 가지긴 했지만 예. 자 회원가입해서 난사 1234 확인. 예. 로그인 되어 있고 아두난사 지금 비밀번호 다르게 해서 들어와져 있죠. 예. 로그 한번 해보고 다시 아두난사 1234 로그인. 예. 예, 되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안전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